검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1, 2심과 같은 벌금 1,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박 시장은 1,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.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.